카터뷰의 이하나입니다. 네, 왔습니다. 핫한 현장 GV60입니다. 일단은 사진이 먼저 공개가 됐을 때 와, 못생겼어 하셨던 분들 다 무릎 꿇어. 실제로 보니까요, 너무 예뻐요. 근데 저만 예쁘다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들어왔던 인플루언서들이 다 오 하면서 들어왔어요. 요즘 현대에 뭐 약발... 제가 엊그제 캐스퍼 갔다 와서도 디자인만큼은 진짜 레이 그냥 눌렀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도 확실히 우리나라 전기차 중에 제일 예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색상은 세 가지인데요. 셋 중에서 저는 얘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사실 무광 화이트 봤을 때는 와, 제네시스는 무광 화이트다. 무광 화이트 대박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 색상 딱 보자마자 야, 이건데?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색이냐면 하늘색과 뭔가 바닐라 크림을 섞어놓은 옥색? 보석 같은 느낌의 색상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제네시스 엠블럼이 좀 더 납작해지면서 살짝 색감도 바뀌고 뭔가 약간 이 까칠까칠한 요 촉감도 바뀌었거든요. 엠블럼하고도 너무 찰떡으로 어울리고요. 헤드램프도 약간 블랙 베젤 들어가 있잖아요. 얘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아래쪽에 그릴 부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냥 완전 예쁜 색. 저라면 이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신차 런칭 행사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잘 갔다 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런칭 행사 간다 그랬더니 아나야, 와이프 뽑아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좀 잘 보고 사진 좀 보내줄래? 라고 말씀하신 오빠님들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전기차가 대세라는 걸 일단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메인카는 내연기관차를 타더라도 세컨카로 전기차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아내분 요새기야 오빠, 차량의 옆모습 보고 계십니다. 일단 옆모습을 완성시키는 휠은요, 이번에 야, 이게 전기차 휠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휠 너무 예쁘고요. 사이드미러는 저거 그 카메라 달린 그 이상하게 생긴 사이드미러만 되나요 하실까봐 제가 일반형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이전에 아이오닉에서 만났던 그 사이드미러도 가능, 얘 선택도 가능. 얘는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카메라 사이드 미러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좋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차 안에 탑승해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요겁니다. 안면인식 커넥트인데 요거 제가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이걸 시연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벗고 시연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어야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자료화면은 시연하시는 분의 자료화면으로 대신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만 여는 게 아니라 뭐야, 이하나가 탔어? 그럼 이하나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연결, 이하나 시트 포지션, 이하나 HUD 높이로 바꿔, 이게 다 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키 없이 페이스 커넥트로 일단 차에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 탑승하는 순간 이하나 취향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과 이런 것들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시동을 뭘로 거냐? 지문으로 겁니다. 이것도 안전상의 이유로 제 손꾸락이 아니라 여기서 시연해 주시는 분의 손꾸락으로 대신했는데 이게 와, 웰컴 세리머니가 봤어요? 저 수정구슬 봤어요? 돌아가는 거? 기가 막히죠. 이게 단순히 그냥 수정구슬 와 예쁘다 하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기차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지금 시동에 걸린 상태인지 안 걸린 상태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악셀 밟아봐야 되잖아요. 아 걸려있구나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촌스러워 촌스러워. 이게 이 구슬이 돌아가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피 막 이렇게 이 오돌토돌한 걸로 되어 있으면 이거 시동 걸려있는 거, 시동이 안 걸려있을 때는 이렇게 수정구슬 모양이라는 거, 요거 차이가 있고요. 요게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잘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위에 거하고 되게 조그 셔틀 모양이라 헷갈렸잖아요. 이제 헷갈릴 일이 1도 없는 거지.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도어를 열고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 리뷰 다 했어. 우와, 펜더가 빵빵하네요. 뭐로 다 했잖아. 남들이 다 하는 거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오늘 뭐 할 거냐? 다 눌러보기 할 겁니다. 버튼 눌러보기!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바로 그것,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여러분께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포르쉐 타이칸을 리뷰하면서 정말 짜증났던 건 얘도 그 사이드미러가 카메라였잖아요. 그거 조절마저도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조절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얘는 카메라 사이드미러도 그리고 지금 일반형 사이드미러도 모두 조절 버튼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요. 네, 이게 훨씬 조절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창문 조절 버튼들이 있고요. 정말 재밌는 건 BMW 미니 아시죠? 미니랑 손잡이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 예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스티어링 휠이에요. 뒤쪽에는 이제 회생 제동 장치 보이고요. 앞쪽에서 눈에 띄는 버튼은 드라이브 모드하고 부스트인데요. 이 부스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력을 좀 미리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스탠다드하고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는 후륜의 경우 228, 그리고 퍼포먼스는 435마력인데 이 부스트 모드는 10초간 마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490마력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 버튼 상당히 요 버튼 때문에 퍼포먼스로 갈 것 같고요. 물론 이 버튼은 퍼포먼스 등급에만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자체는 제네시스 마크를 포함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있고 드라이브 모드와 부스트 있다는 거 요 정도 버튼 눌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네는요. 약간 그 예전에 BMW S클래스 6세대처럼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똑바로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중심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터치 반응 속도 상당히 빠르고 카메라 해상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는 이제 공조기가 있는데 이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얘는 휴대전화 미러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분석한 길을 가지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지가 똑똑하게 돌리는 거지. 그러려면 얘 내비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치대를 붙일 자리도 없지만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USB라던가 12V 시거잭 같은 거 보입니다. 스타트 버튼은 요 아래쪽에 있지만 여기 홈 버튼이라고 그래갖고 지문인식 버튼이 따로 있어요. 네, 요걸 가지고 스타트 지문인식 할 수 있는데 제 지문은 얘가 보니까 인식을 안 해주네요. 에이 치샤이라.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게 얘일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요. 작동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뿅. 이번에는 키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우와! 드디어 현대가 키 디자인을 바꿨어요. 현대가 이제 제네시스는 내연기관차 노노 수소차랑 전기차만 갈 거야 라고 발표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 2차잖아요. 앞으로 제네시스가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약간 예측해 볼 수 있는 차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누르기는 조금 더 불편해요. 예전 키보다. 하지만 예쁘다 하나로 압승. 잘 만들었어요. 자, 이쪽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은요.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오토 홀드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여기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콘솔 박스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아이오닉 발표할 때는 얘가 이렇게 뒤로 가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살짝 아쉬운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일이 저는 없더라고요. 필연적으로 얘는 테슬라하고 좀 비교가 될 거예요. 아마도 얘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는 나오자마자 테슬라와 비교가 될 텐데 테슬라가 압도적인 게 하나 있어요. OTA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기능입니다. 그게 테슬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절주행 2단계지만 나중에 3단계가 시행되는 날이 와 그러면 그냥 내 차 업데이트해서 바로 그 3단계 되면 돼. 근데 국내 차가 그런 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산
이상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2단계가 되는 전기차다. 그럼 나중에 3단계가 나오면 남들은 다 3단계로 타고 다니는데 나는 계속 2단계로 타고 다녀야 되니까 전기차 좀 늦게 살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OTA를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춰놨다라는 강점을 또 갖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GV60 버튼 눌러보는 시간 가지고 있어요.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니를 닮은 동그란 손잡이 보이고요. 그리고 뱅앤올룹슨이라고 써있는데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이거 개수를 좀 어마어마하게 넣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차를 직접 보기 전에 체험존을 먼저 집어넣어놓고 이 사운드 시스템을 느껴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왕 어마어마하지만 자, 버튼들 보고 계십니다. 여기 창문 올리고 닫는 버튼, 그리고 문 여는 거, 그리고 열선 버튼 뒤로 들어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선쉐이드는 수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동 선쉐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조명 끄는 버튼, 그리고 탑 부분에 선루프가 지금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고 이렇게 전시를 다양하게 해놨는데 이 선루프 옵션은 반드시 선택하세요. 굉장히 실내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루프 옵션 강추입니다. 자, 이쪽에는 버튼은 아니고요. C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 개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따로 버튼 없이 컵홀더만 두 개 마련돼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시죠. 뿅. 많은 분들이 우와 팬더 빵빵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빵빵한 볼륨감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이렇게 팔을 기대고 설 수 있을 요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빵 같은 느낌인데 네, 그리고 여기 충전 요거는 요렇게 따로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손을 갖다 대면 요렇게 열리고요. 요걸 누르면 요렇게 닫힙니다. 자, 충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뿅! 그리고 단순히 충전증만 꼽는 게 아니라 요거가 디자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제 충전 정도까지 보여준다는 거 요런 것까지 해서 좀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 보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쪽 버튼 눌러봐야죠. 뒤쪽이 엄청 라이디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펜더는 빵빵하게 불풀려놨고요. 여기는 윈도 브러쉬 없이 쿠페라이크 느낌으로 쭉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뒷모습, 그리고 밥상으로 마무리. 밥상 아래쪽에는 카메라가 들어있는 것도 요 위치 선정 잘한 것 같아요. 빗물 흘러내리거나 해도 방해되지 않는 요 부분 좋고요. 제네시스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위아래에서 납작하게 눌러놓은 느낌이라서 차 디자인하고 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테일램프는 좀 싸나워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막 이런 느낌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요거 눌러볼게요. 요 아래쪽 한 번만 보고요. 방향 지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뒷차가 너무 가까이 붙었을 경우에 요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예전에 제가 산타페 신형 나왔을 때 가열차게 깠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직 유명하지가 않아서 너무 약하게 깠나 봐요. 제가 나중에 꼭 100만 유튜버 되면 더 강하게 까게 있습니다. 아, 좀 이거 좀 올려줘요. 요 이렇게 가운데나 뭐 이런 데로 좀. 얘 너무 밑에 있다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여기 아래쪽엔 배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후진등이 여기 들어와 있어. 얼핏 잘못 보고 배기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요거 되게 아이디어 좋고 자리 그럴듯합니다. 자, 이제 눌러볼게요. 전동 트렁크 채용하고 있고요. 우아하게 열리는데 우와 진짜 우아하게 열린다. 트렁크 입구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좀 차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면 얘도 매우 그렇다. 트렁크 입구 되게 크고요. 안쪽에 히든 공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높이는 요 정도. 요 정도. 160인 제가 요렇게 걸터 앉을 정도의 높이고요. 트렁크 문턱이 되게 낮은 것도 특징입니다. 자, 평탄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자, 2열 시트 접어볼게요. 뿅!
이렇게 해서 GV60 눌러버려 GV60에 있는 버튼들 눌러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제가 시승차 받으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저거 페이스 인식이 된다며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인식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영정사진 들고 와서 하면 어떡할 건데 안경 쓰면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앞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시승차 받아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뿅!